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브 설리스포 이번에 진행을 나는 오랜만에 네덜란드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슬란트로 네덜란드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난이도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짝 매콤하기 때문에 제가 고통받으시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초반에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하면 일단 지저스 크라이시스, 이게 무슨 아리스텟이 왜 갖다 박았네 그냥. 근데 왜, 잠깐만요, 공화국인데 왜 귀족 빼고 없는 거구나. 나 깜짝이야, 왜 이게 있나 했어. 왜 그려, 좋은 거 비용 저희가. 뭘 받을까? 자유기여. 돈꽤 준다? 돈을 꽤 주네요? 어딨냐? 일단 돈좀 받고 시작하자. 불만도.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동맹 해주긴 하나, 애들이? 잠깐만요. 와, 진짜 아주 어려워. 터 나온다, 진짜. 동맹 절대 안 해주네. 미치겠네. 일단 재정이 좋진 않아요. 이 땅덩어리 두개 날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지? 라이벌, 함부르크, 동프리슬란트, 브레멘, 라이벌, 저지른 통합. 말이 쉽죠. 네덜란드 만들 수 있긴 하나? 만들 수 있긴 하네요. 독일도 만들 수 있어요. 프리산트 이념이 네덜란드 이념이랑 같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네덜란드 이념인데? 어쨌든 동프리산트가 군대가 우리랑 비슷하네. 첩보 위트레흐트랑 일단 동맹 딸 필요 없어. 상남자 특! 동맹 딸 필요 없고 했고, 무역은 리빅에서 땡길게요. 이탈리아 왕국 제국들 무역, 영국 기업 돌려주고요. 재정 0.14, 금인 직서 8년대까지 직접 가능하고요. 왕이 노답이네. 부르고뉴 위트레흐트요? 얘 먹고 일단 위트레흐트부터 먹읍시다. 비상 부르고뉴 24,000인데 7만 나오네. 미쳤네. 양심 없네요. 위트레흐트 먹고, 지역이 농지라 가지고 좋긴 하거든요. 네덜란드 장점, 요거 간척지. 잠깐만요. 원래 이거였던가? 원래 개발도 비용 저희가 많이 썼던가? 잠깐만요, 너프 먹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잠깐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그럼 프리산트 빼고 동맹 좀 찾읍시다. 몬스터 일단 살고 봅시다. 일단 뭐라도 잡자. 공화국이기 때문에 왕실결혼은 안 되고요. 르네부르크. 어떻게 동맹을 해, 이런 애들밖에 없냐. 제발,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조르 맞나? 왜 군대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조르 맞네요. 아조르 맞아요. 군대가 많이 나오네. 난 오스트리아 보고 왜 군대가 안 나오나 했어. 어쨌든 위트레흐트 명분 날줄 알았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아씨, 브레멘 이딴 애들 막아놔가지고. 브레멘 심지어 자유시잖아 얘. 못 때리네. 빨리 명분 날조하자. 웨인의 양도
잉글랜드 깨갱했고요. 44,000 나오고 폴란드 동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왕 스탯이 왜 굳어? 아니 폴란드 리투아니아 동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왕 스탯이 왜 465냐? 666도 아니고 리투아니아 헝가리 사용 왕위 계승전이 일어납니다. 나도 하고 싶다. 어? 아니지? 깜짝이다. 왕실결 되는 줄 알았는데. 무역의 위험성 중산주의 받도록 하고요. 몬스터 동맹 체결하고 헬러 때립시다. 헬러 날조 클라인 날조합시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클라인 날조한다. 엄청 오래 걸리네. 30점. 헝가리 지원 요청? 폴란드 망했네? 아니 폴란드 망했는데요? 아 깜짝이야. 아, 보헤미안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농민공화정 뭐야? 나 농민공화정이었어? 아 농민공화정이었어? 아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지? 아 맞아, 농민공화정 맞구나. 위트레트. 아 헬러 때리는 것도 개고생이겠네 진짜. 먼저 돌아오고 뒤지시고 죽어! 제발 죽어! 컷! 너 어디가? 배손질 다음에 안 돼. 아 실수로 갖다 박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배! 소주. 됐고요. 1년 되면 놔두고, 오버슈티츠, 클라인 날조하고, 갈 수 있나요? 통행권, 헬러시 통행권 받고요. 녹이고 옵시다. 죽어! 악강보! 헬로 통행권 끊어. 27일? 응 못해. 시간 안돼. 와 위트레트 하나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죽어! 됐고. 오 지저스. 농민공화정에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거 씨 보헤미아요? 보헤미아 군대 얼마 나오냐? 수도 요새야? 보헤미아 비빌 수 있을까 우리가? 응 23,000이야. 근데 보헤미아 여기까지 올까? 응 신성로마 제국이야. 응 올 수 있어. 미터겠네. 아, 덴마크인데 동맹 좀요 진짜. 일단 뭐라도 계속 잡자. 됐고 제독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응 요한 엘레스트 뽕가 부셔. 내가 부셔줘. 소용선 간다! 어! 어 배 손실 안 났고요. 나이스. 쓸데 없이 세가지고 나쁜 새끼들. 나폴리 계승? 어? 나폴리 아니지? 어, 아라곤이지? 왕이 공성 있나요? 공성 없어. 인력 아껴주고 재정 이투카 적자 그물의 대기금 유지비 좀 줄여주고 적자 줄이고 아 배 부셔야 되는데 부시지 못하네. 손목은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아주 어려움. 부르고뉴 프랑스랑 부르고뉴랑 전쟁 터지면 그때 우리가 덴마크 노리는 아니 덴마크가 아니다 네덜란드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어, 돈 꽤 번다 그래도 확실히 저지대다 보니까.
돈 좀 버네요. 또 오르고 할게요. 왔다 나 때리겠어. 나 먹을 거 없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프리스트한테? 군사 하나 쓰고 해군 지휘 줄이고 육군 지휘 줄이고 긴축 온 지어 지출 줄여 됐고요. 동 걔 입에 쑤셔 넣어 어차피 나 입에 쑤셔 일단 괜찮아. 전쟁 중이고 포 받고 저 더러운 신성모마 제국 황제는 나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덴마크 동맹에 우리 킹마크 형님들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배가 아니지. 해군 지휘 올리고 배 수리한 다음에 이거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몇 척이 나오냐 너? 18척? 아 18척? 왜 이렇게 많아? 육군 지휘 살짝 올릴게요. 아! 충원 됐고. 아 너무 비싼데? 돈 쭉쭉 빨린다. 퀘스트를 주세요. 교황관계도 100. 아멘. 성자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됐고 배수리하고 크림칸국 오스만 변경됐네요. 헬러 구연대 보헤미아 24,000. 홀리쉣 무섭다. 됐고 다시 긴축. 배수리하고 좀 가라앉을 수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헬러 됐고 홀란드 일단 날조할게요. 불법적인 제국영토 점거. 아 얘는 네덜란드고 아니 덴마크고. 아 진짜 미치겠네. 때리나라가 어떻게 헬러 빼고 없네. 사태크 찍고 헬러 들어가든지 해야겠다. 얘 군대 녹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모 1 싸워! 안 도와? 개꿀. 응, 나야 좋지. 배 한번 수리하고 저거 가라앉힙시다. 죽어! 선거. 꺼져. 군사. 잠시만요. 우리 평이현님 나이 몇 살이신지 한번 봐봅시다. 공성? 아니! 하, 이 나라 인재가 없네. 33살 가우마씨. 공성을 왜 이렇게 다들 못해? 돈 왜 이렇게 빨렸냐 우리. 아니 돈이 없네. 아니 곧 있으면 보헤미아랑 싸워야 되는데 돈이 다 어디 갔어? 아니 우리 보헤미아랑 싸워야 되는데 돈이 다 어디 갔지? 덴마크 안 되겠다. 아니 하트 뜨면 될 것 같은데? 덴마크만 잡아도 우리 아 어쩌지 될 것 같은데. 아 씨 충원이 안 되네. 돈은 빨린데 충원이 안 돼. 개 짜증나게. 됐다. 따서 갚는다니까. 됐고 응 불법적 제국 터전거 어림도 없지. 응 내가 가입시킬 거야. 아 여기 제국영토가 아니었구나. 아 그러니까 불법적 제국영토가 아니지. 아 제국영토가 아니었네요. 나 몰랐어. 아 맞다 여기 동프리스한테 제국 가입시키는 이벤트 있었구나. 아하 왜 어우 야
빤스런. 오이스레 흐트 피어가. 카이저 눈 감아라. 비상. 불법적인 제기용도 저거 저기 걸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 13년 되면 충분해. 가자. 카이저님 잠깐만. 스톱. 5만? 실력으로 극복해. 따서 갚는다니까. 씨, 극한의 손에 씨. 난 몰라. 이미 맞은 거 들어가야 돼. 니가 쟤 담고. 니가 베르그 담고. 죽어. 으악 씨. 잠깐만요. 스톱이 체크. 끊어 동행권 제발 부탁해요. 최정 오투카 적자. 히스 커밍. 보헤미안 랩소디 온. 빨리 테크 올려라. 4테크가 시급하다. 허리 빨리 올려. 오 4테크. 나 이렇게 안 죽어. 아직 식민주 안 터졌지? 여기 개발소 투자할게요. 딱 하나만 줘요. 어? 제발 프리즈 하나만 줘. 위트레트 요새? 사치야. 어디 요새를. 뭐야 이것도 부패?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정직하면 그 사람이냐? 한번 뭐 뇌물도 받아주고 인간비가 있어야지. 안 그럼 됐고. 며칠 15일 하나 둘 도망쳐. 사람이 인간미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미가 있어야지. 그래 뭐야 그렇게 사람이 너무 청렴해도 문제야. 어느 정도 약간 인간미가 있어야죠. 됐고. 패더블은 수림. 장군 하나 뽑아볼게요. 이거 하고 일단 저 베르그 잡고. 어차피 몬스터 요새 어느정도 버텨주니까 책 필요 없다고? 아씨 칠할 니은. 3구 제발. 쇼크 6 믿습니다. 갈라마. 아씨 나쁘진 않긴 한데 애매모호하다. 제가 애 4테크 찍었나? 왜 이렇게 안 죽어?
런. 런! 뛰어. 전술적 후퇴. 고. 이 미친 새끼 저거. 사유동성. 어, 진짜 맵네. 8점. 뭐야? 우리의 주관을 주장하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 멀리 떨어진 덜 떨어진 귀족들의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 낭비되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독립과 완전한 독립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주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스티아의 50%? 기다려봐. 아 진짜 헬로 밀었잖아. 좀 하나만 줘요. 땅. 아니 너무 많이 땡기면 안 되는데 얘는. 아, 물론 뭐 개발도 비용 절감 있어가지고 갈만한데 애매모호하네 참. 아 락됐다 좆됐다 썰면 게이트 오케이 퍽 예 헬로만 줘요. 헬로만 줘. 수림 프리스한테 유도합시다. 20점? 베르그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맞는데. 베르그는 땅이 왜 이렇게 많아? 건방지게. 됐고. 버러지 컷. 둘 다 야만인이야. 어디 건방지게 씨. 아니 왜 이렇게 아파? 딱 꼬매. 뭐야 이거? 아니 쿠아티가 생겨가지고 씨. 보헤미아 보통. 너무 쪼달리는데 이거? 20점. 저기 유도합시다. 시간 벌고 오폴레. 씨 안 되겠다. 그 어딨냐? 돈 좀 땡겨 와라. 아니 왜 이렇게 비싸? 하, 진짜 땅 하나 처먹겠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아니 땅 하나 먹겠다고 진짜. 아니 이 지랄 해야 돼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땅 하나만 줘요. 내가 다 달라 했나 이놈들아. 땅 하나를 안 주네 나쁜 놈. 38점. 씨, 나쁜 새끼. 헬로라도 먹자. 이제 들어 눕자 우리. 진짜 더이겠네. 맵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아니 너무 충격이 큰데 이거? 럼피에 큰데요 이거? 덴마크님 좀 어떻게든 안 되나? 프랑스님이라도 제발. 아니 뭐 전쟁 걸려도 이길 수 있긴 해요. 누가 날 때리던. 이길 수 있긴 한데. 너무 재정적인 손실이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빚쟁이 프리스란트라 가지고요. 일단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